오늘은요, 이제 실내도 마스크 해제가 됐겠다. 마스크 벗으면 좀 더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꼼꼼하게 메이크업 한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보자이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겟레디 윗미 준비를 해봤어요. 약간 꾸민 듯 안 꾸민 듯 좀 투명하고 청초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신경 써야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담아가지고 같이 겟레디 윗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너무 건조해서 토너 패드까지는 하고 온 상태인데요. 이제 세럼을 갈 건데 오늘 바를 세럼은 요 제품입니다. 샤넬의 레드 카멜리아 세럼이에요. 일단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스킨케어부터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카멜리아 세럼은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도 좋고 나이트 케어로도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사용감이 산뜻한데 흡수력이 좋아가지고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일단 제형 보시면 물처럼 묽고 수분감이 올라오는 젤 텍스처로 쫀쫀하지만 끈적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 그래서 마무리감이 촉촉하고 산뜻하더라고요. 확실히 날이 차가워지면서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개복차잖아요? 피부 컨디션이 아주 난조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물도 많이 마시고 습도 관리도 해주면서 최대한 피부 컨디션을 다시 챙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건조해지면 제일 어려운 게 주름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얼리 안티에이징 케어를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열면은 여러분 스포이드 형태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얘가 끈적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묻혀도 되거든요. 보기만 해도 엄청 쫀쫀하죠? 진짜 촉촉하게 바르기가 좋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피부결을 따라서 손을 이용해서 그냥 편안하게 발라주시면 되고, 베이스가 좀 잘 먹게, 이제 스킨케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결 따라서 바른 다음에 꼭 손으로 좀 밀착을 시켜줘요. 이 흡수해주는 과정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에스테틱 가면은 막 현란하게 막 이렇게 막 해주시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세럼도 레이어링 하면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훨씬 더 깊이감 있게 흡수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충 바르고 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눌러주면서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세럼을 거의 3주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간 사용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좀 자극 없이 수분감이 피부에 머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복합성이라 이런 T존 부분은 유분이 많지만 그 외 요 라인들 있죠. 이 라인들은 정말 건조한 편인데 이렇게 저처럼 까다로운 피부도 불편함 없이 관리해주기가 너무 편하다. 그래서 비싼 이유가 있나? 특히 이 세럼 자체가 풍부한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 징후인 주름, 모공, 탄력 있죠. 이런 부분들을 광채 있게 케어하기가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세럼만 바른 상태이잖아요. 근데도 진짜 광채가 확실하게 살면서 촉촉하게 피부를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제 여기서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크림은 같은 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제품은 샤넬 레드 카멜리아 리치 크림이에요. 여러분 이 제품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이게 1월에 출시가 돼서 출시되자마자 바로 제가 테스트해보면서 사용했던 제품인데 약간 리치한 사용감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리치 크림들과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달랐어요. 너무너무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이게 또 요물인 게 평소에 건성이나 악건성이신 분들은 리치 크림이나 영양크림을 굉장히 잘 바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좀 예민한 복합성이나 지성이신 분들은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리치한 크림을 바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들 공감하시죠? 근데 간만에 리치크림이지만 저처럼 예민한 복합성 피부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찾은 것 같아요. 제형 보시면 뻑뻑하지 않고 스며들듯 부드럽게 롤링이 되는 제형이에요. 향도 플로럴한 향이 올라와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향인데요. 아마 보라돌이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림을 추천해 드릴 때 유분감이 많이 돌거나 좀 뻑뻑한 그런 제품들보다는 수분 베이스가 가득 찬 그런 크림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너무 뻑뻑하면 이 얼굴이 좀 무거운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샤넬 리치크림은 영양감은 좀 풍부한데 이 발랐을 때 이 발림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무겁거나 답답함 없이 바르기가 저는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특히 얼굴에서 부분적으로 건조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얘로 아예 중점적으로 케어를 해주셔도 좋아요. 약간 보습의 잠금 장치를 좀 걸어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겨울 되면 이마 이 부분 진짜 잘 뜨잖아요. 잘 뜨는 부분에 먼저 깔아주면 되게 좋아요. 여기 아시죠? 여기 약간 버진 핀 사람처럼 베이스 바르면 뜨시는 분들 있다면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스킨케어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냐에 따라서 또 메이크업의 그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샤넬도 리필용이 나와요. 이게 이 빨간색 부분이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크림을 다 사용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그냥 빼고 리필용을 다시 갈아 껴 넣으시면 또 본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그냥 리필로 충당해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크림이 카멜리아 세라마이드가 듬뿍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저처럼 메이크업 전에 데일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나이트에 보습 케어로 집중 케어할 때에도 좋더라고요. 정말 정말 이 샤넬의 레드 카멜리아 조합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요거 파운데이션 쓸 건데요. 얘도 같은 라인이에요. 샤넬의 카멜리아 파운데이션 BD21호입니다. 요게 약간 얇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되게 픽싱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브러쉬에 좀 충분히 묻혀줄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줍니다. 굉장히 얇게 얇게 깔려요. 오늘 우리 약간 꾸안꾸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쁜 생얼처럼 피부를 한번 싹 얇게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바르기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증정품으로 받았던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퍼프에 물을 묻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영양크림을 바르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베이스할 때에는 좀 수분감 있는 제품들을 좀 덧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보습 제품이잖아요. 근데 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 광채가 그대로 올라오면서 파운데이션을 깔아주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베이스는 두꺼운 느낌 없이 가볍고 얇게 맑은 느낌 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좀 해볼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안쪽은 살짝 도톰이 깔아도 되는데요. 뒤쪽은 너무 두툼하게 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브러쉬를 터치할 때 정말 얇게 얇게만 하고 있거든요.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깔아주고 나서 베이스는 최대한 얇게만 깔아줍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은 향에 살짝 민감하신 분들은 백화점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살짝 향이 올라오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퍼프를 바르실 때에도 보라돌이들은 매트하게 연출되는 퍼프보다는 이렇게 하이드라 퍼프를 이용해서 눌러주면서 커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킨케어에 샤넬글 레드 카멜리아 그 광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베이스하기가 좋거든요. 이렇게만 해주고 잡티 있는 부분에 오늘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화장품을 너무 많이 쓰진 않을게요. 약간의 잡티 있는 부분에만 살짝만 더 덜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목도 연결 눌러주고 마무리할게요. 파우더를 살짝 갈 건데요. 파우더는 이 제품 뿌드루 위니 페르셀 꽁박드. 고급스럽죠, 여러분? 눈썹 있는 부분에 조금 고정을 해둘게요. 그리고 좀 광이 너무 많이 난다 싶은 부분. 이게 엄청 얇게 세팅이 되거든요. 들뜨지도 않고 진짜 유분만 싹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파우더로 살짝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브로우를 갈 거예요. 브로우는 이 제품 쓸 건데요. 듀얼로 케이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 브로우인데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모발 색이 어려우신 분들도 다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컬러로 가져왔는데 라팔레트 수루실 미디움. 저는 두 가지를 조금 섞어가지고 살짝 색감을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눈썹을 각을 많이 그리지 않고 빈 부분 위주로 좀 채워줄 거예요. 진하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저도 살짝씩만 채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채워준 다음에 섀도우를 갈 건데 섀도우는 샤넬에서 정말 유명한 섀도우 중에 하나가 이 49 섀도우잖아요.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먼저 활용을 해볼 거예요. 히스의 방돔이라는 컬러인데요. 저게 더 이름이 여러분 어려워요. 이름이 얘가 레카르트 옹브르 맞죠? 옹브르 네 히스의 방돔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쨌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는 애교살을 넣고 얘를 좀 베이스로 갈아볼 건데요. 색조가 일단 우리 또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뻐진 느낌 그런 느낌 알잖아. 뭔가 좀 인위적으로 예뻐진 느낌 알 거 있잖아. 그래서 요거 핑크 컬러를 눈 두덩이에 그냥 가볍게만 깔아줍니다. 색상이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야금야금 컬러감을 넣어주고 필요한 것들만 또렷하게 이목구비를 잡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애교살로 들어가면 예쁠 것 같은 컬러를 눈 언더에 핑크랑 섞어가지고 넣어줄게요. 이게 눈 밑을 살짝 밝혀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아이라인을 살짝 이용을 할 건데요. 이게 워터프루프 롱래스팅 아이라이너고 88번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의 끝에만 살짝 내려서 그냥 정말 살짝만 라인을 줄까 봐요. 살짝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랑 살짝 좀 진할 것 같아서 아주 살짝만 묻혀서 음영감을 살짝만 풀어줄게요. 여기 이 끝부분 살짝만 풀어줍니다. 남은 양으로만 음영 살짝만 입혀주고 자, 그다음 뷰러하고 마스카라로 얇게 한 올 한 올 좀 올려줄게요. 마스카라는 블랙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10호예요, 10. 정말 가볍게 내 원래 속눈썹에 존재감만 올려주는 그런 마스카라 있잖아요. 그런 마스카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립을 갈 건데요. 이 립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샤넬 루즈 알리르 벨벳 60번입니다. 이게 여러분 컬러감이 베이스 컬러감으로 진짜 괜찮더라고요. 되게 차분한 베이지빛이 올라오는 그런 립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약간 착색이 있는 입술들이 바르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 하나 여담을 말하자면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립스틱을 잘 못 발랐어요. 뭔가 립스틱을 바르면 입술이 엄청 뜨는 거예요. 각질 부각도 너무 심하고 솔직히 립스틱들이 매트해가지고 각질 부각이 잘 올라오는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첫 립스틱으로 입문하고 공병을 받다 했던 립스틱이 바로 이 알리르 루즈 요 라인이에요. 인생 첫 립스틱 공병을 만들어준 제품이 요 제품 요 샤넬 립이었어요. 일단은 한번 입술에 라인이랑 컬러감을 좀 잡아주고요. 샤넬도 립 펜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듀얼이에요. 립 브러쉬가 들어있고 반대쪽은 립 펜슬이 들어가 있어요. 알리르 라인을 살짝 여러분 요거 립 라인 너무 예쁜데요? 이게 어떤 색이냐면 약간 연어빛에 살짝 코랄과 브라운이 조금 섞여있는 듯한 핑크계도 살짝 올라오는 그런 살구 핑크 코랄의 느낌? 뭔가 입술을 좀 도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죠. 여기에 제가 올리고 싶은 컬러감이 있어요. 이거 리벤치크거든요? 6호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베리 부스트. 베리 부스트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를 립이랑 볼터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깔아주고 펴주면 예쁠 것 같아. 여러분 살짝 느낌 뭐죠? 그윽하면서 예쁘잖아. 이렇게 해주고 한 듯 안 한 듯 은은하게 예뻐 보이는 마지막 포인트가 색조에서 특히 입술이 너무 빨갛거나 너무 쨍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는요 살짝 투명한 듯 뭔가 물 먹으면서 색감이 좀 안에 고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내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만 제가 살짝 해봤었거든요. 2호예요. 위에 생기감을 조금 올려줄까 봐요. 올리고 파운데이션 발랐던 걸로 덮어주면서 색을 좀 펴줍니다. 살짝 생기만 얹어주는 그런 느낌? 이제 메이크업은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하고 머리를 이렇게 좀 해본 다음에 한번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약간 헤어에 웨이브를 좀 주고 와봤습니다. 웨이브도 일부러 나 웨이브!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그냥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나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우리는 또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